전국 곳곳에서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이달 입주를 앞둔 한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는 청약 당첨된 아파트에 사전 점검을 다녀왔다며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천장과 벽면에서 물이 줄줄 흘러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관 입구 쪽에는 타일들이 깨져 언제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 A씨가 입주할 집 내부 모습도 충격적이었는데요. 벽 여기저기에 공사의 흔적으로 보이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부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변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누수는 기본에 일부 시설물들이 아귀가 맞지 않고 계단까지 파손돼 총체적 난국이었다는데요. 페인트가 칠해진 벽면에는 욕설을 손으로 쓴 듯한 흔적이 그대로 굳어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A씨는 디자인을 검은색으로 홍보해서 동의했는데 알고 보니 흰색이었다며 이에 항의하자 시공 측은 단순한 디자인 실수로 원래 흰색이라고 변명하더라고 전했는데요. A씨는 대출 많이 끼고 새 집에서 어린아이랑 새 식구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아파트 시공사 측은 구조적 문제나 설계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며 마감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입주일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